여러분, 미술관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곳에 걸린 그림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마치 미술계 CSI가 된 것처럼 우리 함께 미술시장의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볼까요? 미술시장은 마치 두 개의 무대가 있는 극장과 같아요. 첫 번째 무대는 1차 시장이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신선한 작품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입니다. 갓 완성된 그림이 처음 팔리는 것이죠. 마치 신선한 채소를 파는 농산물 시장 같은 곳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화가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림을 완성했어요. 그 그림을 어디서 팔 수 있을까요? 바로 1차 시장이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거나 아트페어에 참가해서 여러분의 작품을 선보일 수 있어요. 마치 신인 가수의 데뷔 무대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무대는 2차 시장입니다. 여기서는 이미 팔렸던 작품들이 다시 거래돼요. 중고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하지만 이 중고 작품들이 때로는 엄청난 가격에 팔리기도 한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까요? 1984년 한 부부가 차고 세일에서 5달러에 산 그림이 잭슨 폴록의 작품으로 밝혀져 5천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은 곳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2차 시장의 매력이죠. 누군가의 중고품이 엄청난 보물로 변하는 곳이에요. 이제 미술시장의 주요 선수들을 만나볼까요?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을 소개하는 것처럼 재밌게 알아봐요. 먼저 갤러리는 미술계 스카우트예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고 키워내죠. 여러분이 쉽게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마치 연예 기획사가 신인 가수를 발굴하고 키우는 것과 비슷해요. 갤러리 주인들은 항상 다음 피카소를 찾아 헤매고 있답니다. 경매회사는 미술계의 중개인이에요. 작품을 사고 팔고 싶은 사람들을 연결해주죠.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팔렸습니다 하는 그 장면 TV에서 보셨죠? 실제로 2017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4억 5천만 달러에 낙찰된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의 떨림과 흥분을 상상해보세요. 아트페어는 미술계 축제 같은 곳이에요. 전 세계 갤러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품을 선보이고 판매합니다. 마치 미술의 올림픽 같죠? 2022년 한국 키어프에서는 3일 동안 무려 650억 원어치의 작품이 팔렸대요. 엄청나죠? 마지막으로 미술관은 미술계 도서관이에요. 중요한 작품들을 보관하고 전시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작품을 살 수는 없어요. 2023년 프랑스의 유명 미술관 퐁티두 센터가 서울에 분관을 열기로 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명작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미술시장을 얘기해 볼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요즘 부쩍 성장하고 있어요. 2021년부터 미술품 거래 총액이 무려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해요.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젊은 층 MZ세대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술품 구매가 인별템,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명 아이돌 BTS의 RM이 미술 컬렉터로 알려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세계적인 미술 행사들이 서울에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아트페어 프리즈가 서울에 상륙했고 프랑스의 유명 미술관 퐁티뉴 센터도 서울 진출을 결정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술계의 강남역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미술시장의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흥미진진한 세계 함께 뛰어보도록 뛰어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미술계 큰 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다음 장에서는 아시아 미술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지 않나요?